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알테어 사업개발팀에 있는 이소영입니다. 오늘은 미드서피스 기능과 관련된 내용 중 이제 미드서피스를 추출한 후에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정하는 기능 중 미드서피스 패널 내에 있는 이제 기능을 쓸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인터림 에디 툴스라고 하는 기능을 쓰면 오토 미드 서피스 기능을 통해 추출한 미드 서피스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슬라이드로 조금 간단하게 알아본 다음에 바로 데모 모델을 이용해서 오늘은 Edit Plate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dit Plate 기능은 다음과 같이 미드 서피스를 추출할 때 자동으로 추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면에 대해서 직접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설정해 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 패널의 좌측 상단에서 지금 수정하는 툴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이는 Edit Plate라고 하는 요 서브 패널을 통해서 해당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ow Edit All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패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해당 패널로 들어가면은 화면상에 이제 여러 가지의 컴포넌트가 생성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직접 내가 면을 선택해서 그 면에 대한 여기 보면은 오프셋이나 플레인이나 아니면 스윕, 오토 등의 방식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면에 보시면은 이런 미드 서피스의 측면에 해당하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내가 설정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필렛 부분에 대해서는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서페이스 타입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때에는 이제 첫 번째로 어떤 방식으로 추출을 할 것인지 이 면의 생성 방식을 먼저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느 서페이스에 적용할 것인지 면을 선택해서 New Plate로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보이는 다른 옵션 버튼들을 통해서 이 면의 타입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끝에 있는 머지 플레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면으로 이렇게 인식해서 미드 서피스가 추출될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업데이트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면 그 부분을 클릭해서 화면상에 바로 그 미드 서피스가 수정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Edit Base Surface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여기에서 Use Base Surface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요. 직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의 면을 직접 선택을 해서 그 면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오프셋 시켜서 미드 서페이스를 만들 것인지 여기서 지정을 해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dit Collapsed Line이라고 해서 여기 보이는 Allow Rerun이라고 하는 체크박스를 활성화시켜주면 다음과 같은 패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Do Rerun을 하고 나서 이제 미드 서피스를 생성하다 보면은 깨지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필렛에 대해서 깨질 때 여기서 특정 라인을 콜랩스드 시켜주시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깨지지 않고 미드 서피스가 추출되도록 해주는데 이 다음 장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해당 패널을 통해서 내가 면을 하나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선택한 이 면이 실제 미드 서피스의 어느 부분에 적용됐는지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단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필렛, 화면에 노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필렛 부분이 이제 미드 서피스 추출을 할때 영향을 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노란 부분이 이렇게 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컬랩스 시켜서 우측 그림에서처럼 두 면이 쭉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이 해당되는 각각의 방법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dit Plate라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미드 서피스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메쉬를 실행시켜서 한번 해당되는 관련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바로 모델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화면상에 보이는 모델이 보이고요. 지금 해당되는 모델에서 미드 서피스를 추출할 거예요. 이게 모델상 잘 추출이 될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미드 서페이스 하단에 쥐어온 미드 서페이스 패널에서 오토 미드 서페이스로 요 중간면 미드 서피스를 추출을 해보게 되면요. 자, 하단에 진행 상황 보이죠? 이게 저 형상 그대로 잘 나오면 좋은데 아무래도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 미드 서피스를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 아까 보셨던 에딧 기능을 사용해 볼 거고요. 하단에 있는 요 오토 미드 서페이스 부분에 요 옵션 버튼을 누르면은 요 다음과 같이 두 번째 메뉴에서 수정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에딧 플레이트라고 하는 이 항목에서 한번 수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Show, Edit All 버튼을 누르면은 방금 전에 이미지로 보셨던 것처럼 각각의 면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 면이 추출되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아까 문제됐던 요런 항목들에 대해서 모델을 수정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여기 보면은 요쪽 부분 면 보시면은 약간 삐뚤어지게 추출이 되었고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쭉 모델 돌려서 다른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이쪽하고 요 가운데 부분이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 화면상에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하고 여기 부분이 오프셋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우선 오프셋이 아니라 요 면, 서로 마주 보는 이 면을 이용해서 이 가운데에 면을 삽입해 주는 이 플래너 형식으로 한번 추출하도록 설정을 바꿔 볼게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플래너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서 엔티티 셀렉터로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면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뉴 플레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한번 나머지 편에 있는 부분들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플레이 서페이스 클릭하고 뉴 플레이트 이제 타입을 바꾸겠습니까? 해서 예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죠. 다른 면도 이렇게 해서 뉴 플레이트 해준 다음에 한번 업데이트 해볼게요. 업데이트하면 하단에서와 같이 이제 이미 만들어진 미드 서페이스가 이제 다시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오프셋이 아닌 면을 이 사이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작업이 되겠고요. 보시면 여기 아까 끊겨져 있던 면이 쭉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플래너로 선택했던 부분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근데 반면에 여기 연결되는 지점에 긴 면이 이렇게 살짝 찌그러져서 추출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 가운데 쭉 길게 연결될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거를 전부 다 선택을 해서 요 밑에 뒤에 뒤집어 있는 부분도 선택해 주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뉴 플레이트 만들어주고 업데이트를 다시 해줄게요. 그러면은 서로 여기 지금 현재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요 두께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면을 각각 선택하고 면을 안에다가 생성을 해라라고 한 상태고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잠깐 나갔다 리턴 버튼으로 나갔다 와 볼게요. 그럼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 비해서 조금 더 정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조금 더 부족하죠? 이 부분을 이어서 한번 다시 작업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요 바닥면 보면은 바닥이 하나의 평면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면이 하나로 붙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영역이 구분돼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져서 이런 빈 공간이 생긴 거거든요. 이럴 때에는 이제 맨 끝에 있는 머지 기능을 이용해서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총네 개의 면을 선택하고 머지 시켜주면은 하나의 평면으로 인식되면서 생성되게끔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해보면은 지금 업데이트 중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 아까 떨어져 있던 부분이 있죠? 요런 부분이 다음과 같이 쭉 연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나머지 부분들, 여기 부분 연결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요쪽 부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서 아까 전에 선택을 할때 여기 지금 빨간색 면으로 된 부분 때문인데요. 지금 이 빨간색 면이 트랜지션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주로 이런 필렛 부분에 해당 면이 설정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필렛으로 설정되면 이 부분은 이제 고려를 안 하고 쭉 연결을 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만약 고려가 됐으면 이 미드 서피스도 이렇게 둥글게 라운드가 지면서 생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옵션을 바꿔주는 거죠. 요 면하고 요 면. 이 밑에 뒤집어 보면 또 똑같은 면이 있거든요.
이두 면을 이제 플래너 옵션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업데이트를 해 보시게 되면은요. 요 면을 살리면서 해라. 인식해서 작업을 해라. 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깨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지금 이게 면이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합쳐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면하고 아까 방금 전에 선택했던 이 평면하고 머지를 시킨 다음에 한번 다시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물론 방금 전 작업으로 이 아까 떨어져 있던 부분에 대해서 면이 하나 이렇게 당겨져 생성되면서 요 사이가 간격이 붙었죠. 근데 이번에 머지 기능을 쓰니까 요만큼 떨어져 있던 구간이 쭉 늘어나면서 다시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이 플랫 서페이스 기능을 이용하기보다는 여기 이 패널을 나가서 이제 직접 그냥 이 면을 채워주는 게좀더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에 서페이스 패널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룰드 기능이 있거든요. 룰드 기능으로 네, 라인 하나 선택하고 맞은편 라인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의 면을 만들어줬고요. 지금 방금 전 메이크 커런트 된 컴포넌트가 없어서 지금 새로 하나 생성되면서 그 컴포넌트 속에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아래쪽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을 연결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토폴로지 상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면은 지금 요 라인 선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이 윗면 옆에 요 나누어진 면이랑 아래쪽 면이랑 해서 총 4개의 면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란 색깔 T정션 엣지로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초록 색깔 쉐어드 엣지로만 나타나 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보시면 딱 했을 때 면이 여기가 잘라져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면과 면이 서로 투과해서 관통해서 나누어진 거지 그 사이가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쉽게 하시려면은 하단에 요 지오메 서페이스 에딧에 들어가면은 트림 위드 서프 플랜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맨 끝에 가면 셀프 인터섹팅 서페이스라고 해서 서로 면과 면끼리 투과돼 있을 때그 면들을 잘라주면서 붙여주는 기능이 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이어 프레임으로 하고 여기 방금 전에 면을 만들었던 부분에 쭉 면들을 선택하고 트림 기능을 눌러주시면요. 저기 보이시죠? 이렇게 노란색 T정션 엣지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거나이즈 기능을 이용해서 요면 있죠? 요 면을 미드 서피스 면에다 옮겨주시면은 이렇게 모델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간략하게 그요 하단 지오메 미드 서피스에 있는 인터 림 에딧 툴스에 대해서 한번 보셨어요. 참고로 Show Edit All을 이용해서 설정을 변경을 해서 쭉 작업을 했고요. 그 외에 요 리뷰 버튼 눌러보면은 이제 어떤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추출되었는지 한눈에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Show All 버튼을 이용해서 변경까지 가능하시다라는 점이고요.
앞서서 지금 현재 데모로는 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Edit Base Surface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주시게 되면요. 지금 이미 추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베이스면을 이쪽 요 서페이스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0으로 하고 Add Base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상에 얼마만큼 오프셋 시켰는지, 어느 면을 선택했는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Add 베이스한 상태에서 Auto Mid Surface에서 다시 그 추출을 해보면은 지금 이미 완성이 됐긴 했는데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작업을 하면은 아, 겹쳐서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간면을 요 윗면으로 선택해서 이 위쪽 면에 이렇게 모델이 중간면에 해당하는 면이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걸 딜리트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되게 여기 베이스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메쉬를 만들 요 미드 서페이스를 생성하기 전에 많이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돼요. 지금 보이시죠? 아까 전에는 이전에 있던 그 서페이스가 겹치면서 나타났는데 보시게 되면은 중간면이 아닌 방금 전에 제가 베이스로 선택한 그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dit Base Surface라는 기능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 밑에 보면 Edit Collapse 라인에서 Allow Rerun 버튼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No Rerun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를 Do Rerun으로 바꾸면은 앞서 제가 PPT로 보여드렸던 이러한 상황일 때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미드 서피스 수정하는 툴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지금 데모 모델 요 이렇게 생긴 데모 모델을 이용해서 추출한 후에 수정하는 과정들을 잠깐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당 데모 모델이 필요하시거나 한번 해보시고자 하실 때에는 여기 알테어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블로그로 연락 주셔도 되겠고요. 070-4050-9222번 기술 지원 연락처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금일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